책에서 소개하고 싶은 중에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고 또 세상 안에서 세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건데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 꼬마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수술대에 누워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 또 수술 시간이 느려지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4살 난 꼬마가 수술대에서 혼자 외롭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른 나머지 물을 달라고 했는데 간호사들이 지나가면서 왜 네가 물을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간호사도 왜 정확하게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어느 간호사가 지나가다 말고 이 꼬마에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물을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 간호사는 이 꼬마에게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내 입술이 지금 촉촉한데 내가 이 입술로 너에게 뽀뽀를 해주면 아마 네 갈증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꼬마에게 살포시 뽀뽀를 해주고 떠나갑니다. 이 꼬마가 성장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간호사가 했던 그 모습이 나의 정말 목마름을 없앴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외로움을 없애줬다 라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유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하느님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 책은 우리가 자칫 이성적인 사고로 하느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